어서오세요 친구들. 맞게 찾아오셨습니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여기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메카니멀보다 빠르게 디럭스 트레인 고! 메카니멀 드럭스 트레인 세트입니다. 네, 이제 하다하다 자동차가 아닌 기차까지 등장을 했네요. 메카드 전사들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기차여행. 네, 지금부터 박스를 한번 살펴보고 바로 오픈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픈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기차가 이렇게 두 양이 있고요. 친절하게도 이렇게 기차에 바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가 따로 살 필요 없이 들어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일을 조립해서 쓸 수 있는 레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칸에는 나찬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관사 나찬과 이소벨이 같이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안, 다비, 다나, 그 다음에 반다인까지 이렇게 기차에 네, 전부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반다인은 왕따인가요? 네, 혼자 앉아있네요. 기차 뒷칸에는 네, 누가 이렇게 타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나찬과 에반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이렇게 끼워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건전지를 넣어서 한번 볼까요? 네, 건전지는 어디다 넣는 거죠? 네,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넣는 건가 봅니다. 자, 건전지를 헐 여러분, 네, 나사가 보인다고 아무데나 풀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처럼 나사가 보인다고 아무데나 풀으시면 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망가질 뻔했네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다시 이거 뭐죠? 지금 여러분 여기 나사가 보이십니까? 저는 분명 새 거를 샀거든요. 네, 새 거를 샀는데 헐, 이게 나사가 어쩐지 계속 헛바퀴를 돌더라고요. 드라이버가 계속 헛바퀴를 돌아서 봤더니 나사가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데요. 네, 아, 이거.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레일을 조립을 해서 레일 위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그맣게 조립을 해봤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넓게는 조립을 못하고 조그맣게 조립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여기서 돌려보고 저희 전용 스튜디오에서 또 크게 조립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그맣게 한번 보시죠. 스타트합니다. 스타트! 네, 이제 하다하다 기차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터닝메카드 신제품, 또 다른 다양한 신제품들, 재밌는 제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영상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대문박 장난감이었습니다.